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텃밭 친구입니다. 오늘 제가 대부도에 와 있는데요. 오늘 그 등골나물의 한 종류인 향등골나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며칠 전에도 등골나물을 소개해드렸는데요. 이 등골나물들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이 등골나물의 그 입의 이 저기 가운데 이 연맥 부분이 소 등골처럼 깊게 패였다고 해서 붙여졌다는 설, 또이 식물을 말리면 등꽃향이 난다고 해서 붙여졌다는 설, 또이 줄기가 상당히 단단합니다. 이게 이제 비녀로 옛날엔 사용했다는데요. 이게 이제 소 등골처럼 이제 단단해서 붙여졌다는 그런 설들이 있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. 등골나물 종류는 이 향등골나물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우선 이제 등골나물, 골등골, 벌등골, 향등골, 그리고 서향등골나물로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이 향등골나물인데요. 이 꽃에서 향기가 짙게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. 지금 꽃이 벌어지지 않아서 진한 향기는 느낄 수가 없는데요. 꽃은 연한 이런 자주색으로 이렇게 핍니다. 연한 자주색입니다. 이 등골나물들 구분은 잎으로 우선 할 수가 있습니다. 우선 이제 이 향등골나물 잎의 특징을 이제 보시면은요, 잎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줄기 밑부분의 잎이 이렇게 세 갈래로 마주 나는데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. 가운데 잎이 이렇게 길고요. 이양 옆에 잎은 이게 댄잎을 닮았다고 하는데요. 삐치명으로 이렇게 두 장이 납니다. 양 옆에 이렇게 마주 그런 형태로 마주 나고요. 이게 이제 그 벌등골나물도 이게 비슷합니다. 가운데 잎이 이렇게 길고요. 양 옆에 잎이 작고. 이 향등골나물 잎하고 벌등골나물 잎이 이제 비슷하고요. 등골나물은 두 개의 잎이 마주 납니다. 이런 그 잎이 갈라지지 않고 마주 나고요. 이 골등골나물도 이제 이렇게 이제 세 잎으로 갈라지는데요. 입장 크기가 거의 비슷합니다. 골등골나물의 특징이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언뜻 보면 이 마주나기 때문에 여섯 잎이 돌려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 게 골등골나물의 특징입니다. 서향등골나물은 이제 두 입이 마주 나는데, 그 입의 이 기부, 여기가 급격히 이렇게 넓어졌다 좁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서양 등골나물 입의 특징입니다. 우리 그 토종 등골나물은 이제 갸름한, 갸름한, 이렇게 갸름한 모습이고요. 이 향등골나물의 줄기는 적자색입니다. 자줏빛이 도는 그런 반점이 이렇게 또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잎자루는 짧습니다. 잎자루는 짧고요. 그리고 이 밑에 잎들을 보시면은 잎의 이 자주색 그 반점들이 보여요. 보이시죠? 이게 그 등골나물에는 없는데요. 이향 등골나물의 이제 특징이라고도 하는데, 벌등골이나 골등골에도 이런 무늬가 있는지는 그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향등골나물도 어린 순을 나물로 이용하고요. 산택란이라는 그런 생약명을 가지고 있습니다. 고혈압과 당뇨, 중풍, 감기, 폐렴, 인후염,
기관지염, 편도선염 등 활혈과 호흡기 계통에 좋고요. 부인병과 복부 팽만에도 효능이 있는 나물과 약효가 좋은 그런 식물입니다. 오늘 그 대부도에서 그 한창 그 개화 중인 향등꽃나물 소개해드렸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영상 마치겠습니다.